안녕하세요. 오늘은 두부하고 부추를 넣고 맛있게 볶음을 좀 해볼 겁니다. 두부는 네모난 거 한 팩입니다. 단단한 두부로 준비해 주시고 수분을 좀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.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세요. 도톰하게 이렇게 좀 잘라줍니다. 넓은 거는 한 번 더 이렇게 잘라주세요. 부추 한 줌 정도를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습니다. 20g입니다. 두부 적당하게 두부 길이에 좀 맞추셔서 한 4cm 길이 정도 이렇게 잘라주세요. 양파가 4분의 1 쪽입니다. 청양고추 2개, 청양고추, 홍고추로 이렇게 4개 잘 자란 거, 매운 걸 싫어하신 분들은 청양고추 2개만 넣고 하셔도 됩니다. 소스가 좀 칼큼하니 칼칼하니 맛있어요. 청양고추가 좀 넓은 거는 이렇게 좀 반으로 갈라주시고 써주세요. 소금을 한 꼬집만 두부 위에 살살 이렇게 뿌려주세요. 살 뿌려주셔야 간이 쏙 들어가죠. 후추도 살짝만 뿌려줍니다. 두부 위에 전분 한 스푼, 두 스푼 정도만 넣으시고 살살 옷을 입혀주세요. 옷이 안 묻은 부분은 밑에 이렇게 좀 한번 뒤집어 주시고 골고루 이렇게 좀 옷을 입혀주세요. 살살 이렇게 해서 튀겨줄 거예요. 팬이 달궈지면 기름을 살짝 둘러주세요. 소스를 미리 좀 만들어 주세요. 진간장 2큰술이 들어갔습니다. 굴소스 1큰술입니다. 올리고당 2큰술입니다. 후추 좀 넣어주시고요. 참기름 1스푼. 이렇게 섞어주세요. 참기름 한 스푼만 넣어줍니다. 양파를 먼저 넣어주시고요. 다진 마늘 한 큰술도 다 넣어주세요. 여기에 두부 구워놓은 거를 같이 넣어주세요. 양념을 여기 좀 넣어서 두부의 간이 되게 살짝 볶아주세요. 그래서 고추 다져놓은 거 다 넣어주시고요. 고추 썰어놓은 걸 마지막에 넣어줍니다. 남은 양념을 마저 넣어주세요. 살짝만, 고추는 살짝만 익혀주면 됩니다. 오늘도 이렇게 고소하고 담백한 두부와 부추를 넣고 맛있는 밑반찬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